김일성이 치를 떠는 부대가 있습니다. 바로 켈러 부대인데요. 1948년 미국이 대북 정보 수집을 위해 조직한 특수부대로 북한 출신이 대부분입니다. 켈러 부대원들은 북한군으로 위장해 첩보 수집, 요인 암살, 시설물 파괴 등 비밀 공작 활동을 펼쳤습니다. 켈러 부대는 한국 전쟁 3년 동안 4,400차례 작전에 투입돼 미군에 넘긴 첩보만 2만 7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들은 6.25 전쟁에서 세운 공이 큰데요. 특히 켈러 부대는 8미도 등대 작전으로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킨 것으로 유명합니다.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은 당시 인민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해 인천 상륙 작전을 펼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등대로 불을 비춰야 야간 상륙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군은 인민군 수중에 있던 8미도 등대를 차지해야 했습니다. 이에 미군 3명과 켈러 부대원 3명으로 구성된 특공조가 8미도 등대 탈환 작전에 투입됐는데요. 그리고 이들은 1950년 9월 15일 오전 1시 45분 인천 앞바다를 밝혔습니다. 덕분에 7만 5천여 명의 병력을 실은 261척의 연합군 함대는 무사히 인천에 상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켈러 부대는 전쟁이 끝난 후 잊혀진 영웅이 되는데요. 계급과 군번 없이 활동한 비밀 조직이었기 때문입니다. 켈러 부대 체험 모시는 부대가 해체될 즈음 남아 있습니다. 그의 운명은 기구했는데요. 연평도 앞바다에서 선박 사업을 하며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던 그는 어로 작업 중 북한 무장선에 납치됐습니다. 1967년 납북된 체험모 씨의 생사 여부를 아는 이는 없습니다. 그의 가족은 56년이란 세월 동안 그저 속만 태우고 있는데요. 정부가 납북자 송환 문제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아들 최성용 씨는 2000년 납북자 가족 모임 단체를 처음 설립했는데요. 그는 납북자 송환 문제 해결에 인생 전부를 바쳤습니다. 기필코 아버지 생사 여부를 밝히고 재산 풍부고를 환수해오리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란 문턱은 너무 높았는데요. 긴 세월 납북자 송환에 힘썼지만 결국 최성용 씨는 부친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풍부고도 환수하지 못했는데요. 이에 뉴델리는 최성용 납북자 가족 모임 대표를 찾아 켈러 부대원 최엄모 씨의 기구한 인생 이야기와 최성용 씨가 2023년 통일부와 윤석열 정부에게 부탁하는 당부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지금 납북자 관리 카드를 보면 우리 부친 배가 8명이 선원이 탔는데 5명이 다른 배를 타고 오셨어요. 인천항으로. 그 5명의 그 증언에 의하면 철수를 하려는데 배가 이제 그 철수를 하려면 그물도 걷고 막그 닻도 걷고 다 철수를 하려는데 북한 무장선이 와서 포위를 하면서 배에다 총을 쏘니까 그 선원들이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올라와가지고 막 이제 그 뱃머리를 돌려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끌려갔다는 거야. 그 끌려가는 과정에 북한 애들이 아버지 이름을 벌써 알더래. 뭐 최원모 씨라든지 최원모 선생, 뭐 어서 오시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더라는. 5명은 다른 배를 타고 인천항으로 귀향을 했어요. 그 3명이 남잖아. 배하고 우리 배하고. 그러면 우리 부친하고 학생하고 그한 사람이 누구야? 한 사람이 거기 그 서류에 보면 70년도에 간첩 행위를 하다가 검거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우리 배를 선택을 해서 탄것 같아요. 아버지를 끌고 가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부친은
평안북도 정주군 갈산면 건저리가 이제 고향인데 우리 어머니도 정주군 덕안면이고 그때 당시는 이제 전쟁에 합류한 것은 맥아더 사령부가 이제 그 선택을 아버지를 또 선택을 해서 아버지는 오키나와에서 일본에서 곧 교육도 받으셨어요. 그래갖고 그 치안대를 하면서 그 북한 공산주의자들을 많이 아버지가 속된 말로 속출해내고 그거를 그 거기는 이제 그 김일성이나 이런 데가 들어서기 전이니까 아마 그 치안대 조직을 아버지가 하고 그다음에 그때 6.25가 일어나니까 그 켈러부대가 이제 맥아더 사령부에서 북한 출신들이 북한 지역을 잘 아르니까 이분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아버님을 맥아더 사령부에서 직접 선박을 속된 말로 엔진이 달린 엔진이 옛날에는 이제 돛단배가 많은데 유일하게 그 엔진 달린 배가 북진호예요. 북진호라는 것은 북한으로 진격한다는 얘기거든. 그거를 맥아더 사령관께서 직접 북진호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거기에 아버지가 선박대장을 한 거예요. 속된 말로 이제 북한군, 중공군 이런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백령도에다가 아버지가 갖다 놔요. 우리 선박 그 북진호로 갖다 놓으면 백령도에서는 그걸 정리해서 거제도로 포로 수용소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아버님은 정주군에서 굉장히 속된 말로 정주군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아버지를 내가 볼 때는 최고의 원수로 이렇게 생각해서 걔네들이 그 반역자나 이게 반동분자 뭐 반동분자나 반역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지정이 되면 모든 게 재산 몰수, 뭐, 모든 가족들 싹 사형시키고, 그렇게 하는 게 걔네들 제도거든? 그러니까 아버지를 선박을 압류하고, 아버지 재산이니까. 압류하고, 그 뒤로 이제, 거기 써 있는 대로 보세요. 자익분자를 살해한 것이 발각되어 억류됨.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국정원에서 쓴 건데, 그러면, 북한이 우리 부친을 어떻게 했겠어요? 인민재판에 회부했지. 그건 뻔한 거 아니겠어요? 자, 저희 부친은 무공훈장까지 수여할 정도의 그 성과가 계셨던 전쟁 영웅이에요. 큰 영웅은 아니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런 분에 대해서 국가가 뭘 노력했는지 내가 물어봤어요, 지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계속 그 대통령들은 취임하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선박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37척이 지금 북한에서 안 왔습니다. 송환을 요구했느냐? 배를 달라고, 북한이. 남한이 북한한테. 제가 한번 들어보니, 한번 없어요. 정식 요청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대통령들이나 정부가 직무유기인 거예요. 직무유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국가가 떳떳하게 북한한테 한 번도 요구 안 했어요. 그걸 내가 이번에 확인을 했어요. 저는 그 재산, 67년도에 선박 한 척이면요, 집을 수십 채 샀어요. 배가 비쌉니다. 지금도 비싸지만. 우리 모친이 국가유공자인데, 아버지 때문에 그 말도 못하고, 우리 형님하고 그렇게 어렵게 살아온 그거를 누구보고 책임지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정부가 그만치 노력을 했느냐? 안 했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저는 물어야겠다, 이 얘기입니다. 정부가 그 배를 달라고를 안 했어요. 납치된 배들은. 그건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나 권영세 장관, 이런 분들이 요새 이런 얘기를 해요. 과거 정부가 잘못한 것은 특히나 북한한테 현 정부에서 다 책임져줘서 보상을 해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 잘하는 얘기, 맞는 얘기예요. 어떻게, 응? 광주민주화나 저4.3 사태도 피해자들은 다 이렇게 혜택을 주고 막, 응? 대통령이 가서 직접 사과하면서 북한한테 이렇게 당한 가족들한테는 이렇게 소홀히 하느냐.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걸 짚고 넘어가야 돼. 김대중 대통령 정상회담 할때 비전향 장교수 63명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뭘 했습니까? 문재인이는 뭘 했어요? 정상회담을 그렇게 하고 평양 공설운동장 가서 북한 주민들 앞에서 떠들면서 내 나라 국민 한 명이라도 데리고 왔어요? 내 나라 그 국민은 이 재산을 한 분이라도 요구했어요? 그런 거 없기 때문에 과거 정부의 잘못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특히 자 지금 다 돌아가셔 이산가족이 응? 이산가족이 다 돌아가지고 우리 국군포로 가족, 납북자 가족 다 돌아가셔. 1세들은 다 돌아가셨어, 거의. 응? 그걸 누가 책임져야 할거 아니야? 정상회담을 그따위로 막 계속 하면서도 이런 그 한스러운 사람들의 생사 확인이나 이런 것도 못 받아내겠죠. 지금이라도 과거에 잘못된 있는 북한한테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가 피해를 봤는지 특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돼 있잖아요. 헌법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돼요.